네, 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한번 보여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동 11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14층까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차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지금 분양가가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2룸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대, 3룸 같은 경우에도 3억 중후반대 포지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그 어떤 집들보다 한 1억 원 정도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두 채나 계약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한번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1호선 독산역이 도보 5분 이내로 굉장히 가까운 편이고요. 또한 안양천역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도보 10분 이내에 전부 다 갈 수 있고 주변에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서 일자리도 좀 많아서 투자로 사실만한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8천 정도 있으시면 전액 대출 나오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카메라 동선 따라 꼼꼼하게 전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보실 매물은 3룸에 화장실 1개, 내부 20평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실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 키 큰 장으로 두 칸이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화분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으시는 신발 같은 경우 보관하시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일괄 수동 스위치 끄시면은 전체 다 꺼지니까 전기세 절약 될 것 같고요.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폭 약 3.6m 정도 나와 있고요. 방향도 너무너무 좋은 남서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4층 건물 중에 13층으로 왔는데요. 앞에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막히는 건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채광도 하루 종일 잘 들어온다고 하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한 대, 안방에 한 대 총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공기순환기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따 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마루 시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TV 자리로 나와 있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65인치 이상 TV 보셔도 눈이 아프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소파 자리도 현재는 비어 있지만 6인용 소파 이상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면분할창을 사용을 해갖고 하단부까지 이렇게 쫙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냉장고를 두면은 내가 기역자형 구조로 주방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방창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여기 주방창과 거실창과 맞통풍 구조는 아니지만 작은 방과 맞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열어놓으시면은 환기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3구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식탁 등 이쁜 걸로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인용 식탁 놓으시면은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사각 싱크볼 굉장히 큰 걸로 들어가 있고 상하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지금 요새는 다 두 대 이상을 쓰시기 때문에 두 대 자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사이즈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3500cm에 3100cm니까 아파트 안방 크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까 거실 방향에서 보셨던 것 같이 남서향이고 전혀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개방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다가 붙박이 장 같은 거 시공을 해두시고 침대 헤드 저쪽으로 두시면은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는 안방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중간방과 작은 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작은 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자녀가 쓰기에는 조금 작을 수 있는데요. 어린 자녀분들이 쓰신다거나 아니면 옷방으로 쓰시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방이 되겠습니다. 창문 이렇게 크게 다 나와 있고 여기는 베란다가 딸려 있는데요. 베란다 한번 비춰주시면은 네, 베란다 공간입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실외기가 바닥에 있다 보면은 수납 면적이 조금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띄워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실 공간으로 쓰시고 옆에 옷방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간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사이즈 9자 정도 나오는 방이라서 성인 자녀분들 뭐 침대랑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식구수 많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서재 공간으로 꾸미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부부나 3인 가구에서 이제 어린 자녀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고 문과 가장 먼 곳에 샤워기 설치해놨기 때문에 물 튀기는 거 최대한 방지를 해놨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도 단차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물 넘어가는 거 최대한 방지를 해놨고요. 벽면은 베이지색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조금 어두운 색 타일에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넉넉하게 될 것 같고요. 젠다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집은 다 보셨고 거실에서 이 집의 특징들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거실 굉장히 넓게 나와있고 실입주금도 5천에서 8천 정도만 있으시면 전부 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는 2억대, 3룸의 경우에는 3억대 중후반 포지션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다른 집들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하신 거를 주변 집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신혼부부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역도 도보 5분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운 편이란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